사랑하는 이의 체온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진 못했던 걸까요? 마지막 5박 6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10월 1일 그들의 여행은 끝났습니다. 부산행 배에 오른 부부는 서로를 의지해 구석진 자리로 향했는데요. 곁에 있던 승객이 이상한 낌새에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정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목격자는 노부부가 갑판에 나올 때부터 지켜봤답니다. 거기가 이제 구조물이 있어요. 사람이 가려지는 것 구조물이. 네네. 그 옆에서 남자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 처음에는 그분들인지 몰랐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남편이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였다는데요. 밤바다 구경이라도 나온 듯 했답니다. 살살 해줘 두 번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한 조용히 있더니만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하는 소리 있잖아요. 숨이 막 꽉꽉 하는 소리. 심상찮은 기색을 느끼고 달려갔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던지셨다든가 뭐 그러고 하셨다 그러면 두 번 났을 건데 딱 한 번 났어요. 두 분이서 안고 그랬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딱 났어요. 목격자는 부부가 함께 죽음을 결심한 듯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꼭 안은 채 떠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 배가 종착지에 닿기도 전에 노부부의 여정은 바다 한가운데서 끝나버린 겁니다. 유서도 없이 떠난 노부부의 못다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는 없을까요? 경기도 안산에 살았던 노부부. 흐릿한 CCTV 영상 속 얼굴을 금방 알아보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동네에 사람이 오거나 떠나면 가장 먼저 알아채는 곳이 신문보급소인데요. 그런데 한 신문 구독자 명단에서 남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 빨간 거는 중기시켰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애독해 주셨고 아주 대금도 성실히 납부해 주시고 상당히 고마운 분이 끊어졌구나 해서 속으로 좀 이제 안타까워했죠. 10년 애독자가 신문을 끊은 때는 노부부가 제주를 한창 여행하던 9월 27일이었습니다. 이름도 사라진 시기도 우리가 찾는 노부부와 비슷한데요. 여기가 1061-X번지인가요? 네. 90번. 이 사람들은 저긴데? 누구야?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네.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가리킨 장소는 뜻밖에도 공사 현장입니다. 10년 동안 신문이 배달됐다던 노부부의 집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장애가 있던 아내는 인근 복지관을 12년 동안 다녔답니다. 관계자는 역시 아내를 금방 알아봤는데요. 치매 있고 하시긴 하셨는데 워낙 성격이 쾌활하시고 또 분위기 메이커시긴 하셨거든요. 영상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잘 지냈다는 노부부는 어쩌다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8월 달까지 이제 수급자고 9월 달부터 또 일반으로 이제 바뀌셨어요. 네. 수급자 탈락이 되신 거예요. 이유는 저희도 몰라요. 9월 달부터 탈락이 됐다. 네, 네. 수급자 탈락이 되셨어요. 저희도 지금 명확하진 뭐 아는데 아드님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소득이 잡히면서 아마 해지가 되지 않았을까. 노부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답니다. 그런데 따로 사는 아들의 수입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수급자에서 탈락된 건데요. 아저씨가 경호근로 하면서 계시다가 공공근로? 네, 허리를 수술하셨어요. 아. 허리를 수술하셔서 저기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CCTV 속 남편의 걸음이 불편해 보입니다. 수급비가 끊긴 즈음엔 남편 역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불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저번에 한 10년 정도 살았지? 더 살았던 것 같아. 더 살았지 예. 아마? 그 건물주가 지금 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팔았어요, 며칠 전에. 그 와중에 10년 살던 집도
9월 말까지는 비워줘야 했답니다. 삶이 무너지는 데엔